성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아
오늘 진짜 좋았네. 끝물만 들어서 아깝네. 네? 아, 됐어.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새 날을 주셔서 당신의 새 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당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당신의 영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 맥힙니다. 그리고 혼동이 되며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도 않고 남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참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유전자가 당신의 뜻대로 변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뭐예요?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합니다. 예. 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해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이때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아직도 모세를 읽을 때 뭐예요? 뭐가 가려져서? 수건이 가려져서 그 모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보지 못한다. 아직도 보지 못한다. 한번 그럼 예를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기서 어저께도 예를 들긴 들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꾸로 보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물구나무 서기 연습이라 그럽니다. 물구나무 서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아침에 저희가 한 30분 정도 큐티를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 개인적으로요, 이 성경이 그 서양보다도 동양 중에서도 한국적인 이런 정서와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그 기록된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아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반대적인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백 기자님도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말썽을 피웠을 때 나가 죽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또 부부간에도 싸우면 뭐 다투다가도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게 그 성경을 기록한 그것이 가장 그 베이식 사상이 이렇게 반대되는
그 기록되었으면 그 말 그대로 깨달으면 좋을 텐데 왜 그게 다 반대로 거꾸로 물구나무 서야지만 우리가 알게. 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렇다면 좋아. 그런데 나는 다시 말한다 그럼 다시 말 안 하기로 하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신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게 처음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이원론 사상 때문에. 그렇지. 예, 이렇지 않을까는데요. 왜 그 이 말이라든지 이 글이라든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사상과 모순되게 만드는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하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떤 거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어떤 거는 이거 물구나무를 서야 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헷갈려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야 될 때 물구나무 서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양쪽을 다 써놨어. 양쪽을 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랬잖아. 사랑 안에서는 모순이 없다. 그렇지.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우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5장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달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뭐예요? 달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려고 할 때 우리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그럴 때 되면 이게 이제 아하 내 길이 해결이 뭐예요? 해결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 자기의 길을 보여주신다. 왜 그래요? 왜 일찌감치 보여주시지 왜 그래요? 일찌감치 보여주시지 왜 난관에 봉착해서 내가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게 아니구나 할 때 보여줘요. 그 사람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아, 일찌감치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보여주시지. 이거 완전히 묵사발이 돼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면 어떡해? 그렇죠. 선택의 자입니다. 예. 선택. 왜 이때까지는 내가 선택을 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예.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할 때 드디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당신의 방법은 뭐예요? 하고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제시해 주신다. 그것마저 거부할 때는 뭐예요? 그건 뭐죠? 그건 끝이죠. 그건 사망이죠. 그건 완전히 파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손해볼 거 다 보고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수가 허다하게 말이죠. 얼마만큼 다르냐? 다르긴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뭐예요? 땅보다 높은 가치.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그만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다. 그걸 다시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10장 25절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 질문부터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저 질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아? 그 생각 자체부터가 틀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저 질문을 딱 율법사가 던지는 것을 들을 때 아, 저 자식은 아직도 뭘 뭐예요?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크리스찬이나 뭐 좀 안다고 그랬었지만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뭐예요? 아니옵시다야. 전혀. 구원은 이미 뭐예요?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어. 그거를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은 주로 이런 식이랍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이 뭐예요? 안 되는데 우리는 성립이 되는 줄 알고 질문을 하는 수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임마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네, 제가 남양왕한테 하듯이. 맞지? 앞으로 안 할게. 조심하시래. 자, 막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이제 이런 거거든. 예, 저 남의한테 그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그동안 회개하고. 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이 율법사는 뭐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하늘과 땅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넌 막 전혀 깡통이구나 이러지 않고 사실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 너는 막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구식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신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또 싸워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이 말씀은 참 뭐예요? 이게 건설적이야. 그렇죠? 근데 너는 막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러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 그럴 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이 아니요. 100점. 100점인데 하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점인데 하나도. 요새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점인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 계실 때 네 뭐요? 대답이 옳도다. 옳은 거는 이제 이상구가 예수님 것처럼 뭐라 그랬게? 니는 막 대답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알면서 뭘 묻는 거예요? 응? 알면서 뭘 묻는 거예요? 다 아네 뭐 이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 예수님은 그래 네 대답이 뭐요? 항상 예수님은 뭐요? 옳은 것만 지적해서 옳다고 그런다. 예. 긍정적이에요. 예. 옳은 것을 다 해서 옳다. 옳다.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뭐요? 살리라. 이 말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너는 아직 그 맛을 보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는 아직 뭐요? 모른다. 한번 네 스스로 한번 뭐요? 행해봐라. 그러면 뭐요? 그러면 알리라 이꼬르 뭐요? 살리라죠. 알리라 이걸 살려. 예. 도덕 시험 보면 100점 맞는데 행동은 0점이라 소리 나. 그렇죠. 그거 지금 신앙인들이 다 막 대충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웃이. 박사님, 이 율법사요. 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이 내 마음을 잘 목숨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도 그렇게 가르쳤는 모양이죠? 가르쳤지. 그 신명기 나와. 그대로 외운 거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 때문에 율법이.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 이웃을 뭐요? 내가 돕겠습니다. 누가 이웃이요? 우리 블레셋 사람이요? 누구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잘 도와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착하게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기 전에 예, 옳은 것만 딱 얘기해놓고 돼요. 이 율법사가 모르는 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돼요. 자, 유독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네,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안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대개 크리스천들은 이 율법사하고 계속 똑같이 봅니다. 사마리안처럼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돼.
이런 것을 이 얘기에서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율법사의 사고방식이나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뭐예요?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배워 쌓아도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런 뭐예요? The real action. 그렇죠? 실질적인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전혀 뭐예요? 적용시키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신학적 이론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나에게 뭐요? 어떤 영적인 파워를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자,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요?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인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한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 다음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36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거의 놓쳐요. 예수께서 율법사를 보고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뭐요? 이웃이 되겠느냐? 아시겠어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리둥절하죠.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자, 이 율법사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을 뭐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주체로 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 이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고 너희가 바로 뭐예요? 강도한테 당한 죄인들이다. 그러면 그 강도한테 당한 그 사람의 이웃은 뭐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요? 예?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주막에 넣어서 채워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다. 너 이웃은 뭐예요? 나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거꾸로 이해한다고. 우리의 뭐예요? 도덕관이에요. 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도덕관 속에서 해석하니까 다 거꾸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내보내도 우리는 우리의 도덕관을 고집하면서 이거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앞으로는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면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해 주시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을 착한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뭐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강도 만나서 당하고 상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죽을 뻔한 이 우리 피해자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이웃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도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도 변해서 저 사람처럼 서로 찢기고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뭐요? 한 수가 뭐요? 완전히 한 수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차원 안에서 그냥 해석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쭉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도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요.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이게 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뜻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육이라 그럽니다. 육.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요? 육의 양식.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야서 55장으로 다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보면은 참 제가 이 성경 말씀 깨닫기 전에 아주 제가 침례 받고 바로 이 초창기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못 먹을 고기를 돈을 주고 그렇게 사서 먹냐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준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 배우신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육의 것을 그걸 배운다고 등록금을 내며 이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달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데 그 육의 말씀 우리의 도덕관 아무리 배워봐야 뭐요? 영적인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서 뭐 누구를 나를 청종하라. 예. 그 이 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나 할 때 사람들이 모른대 말입니다.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뭐요? 듣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뭐요? 자기 이름으로 와서 말하면 너희가 들으리라. 그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이죠. 그 기억 안 납니까? 다시 잠깐 돌아갈까요? 요한복음 5장 자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뭐요?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이 이름이지 뭐 그럽니까? 예? 이름은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럼 그 뜻 중에 어떤 종류의 뜻을 나타냅니까? 주로 품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하고 당신의 뭐요?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는 게 영광 이꼴은 뭐라 그랬어요? 품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도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당신의 품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품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이라는 얘기할 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 그 품성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뭐요?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해석해서 가르치면 너희들은 뭐요? 잘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뭐요?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말은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 이웃인 나 예수를 사랑하지 뭐요? 않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55장으로 다시 품성을 받아들이기 싫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죠. 이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우리한테 너무 뭐요? 손해니까. 네. 너무너무 손해니까. 왜?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려면 맨날 뭐 봐야 돼요? 현실적인 손해를 봐야 되니까. 예. 계속 끝까지 용서해야 되니까. 그렇죠? 손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기 싫은 즉 뭐요? 손해보기 싫은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나의 성향과 뭐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투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양식 아닌 것.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청종하라. 결국 뭐예요? 내 목소리를 뭐예요?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보면요.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예요? 다 같다는 것이 막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나를 청종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뭐예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을 참 5장이 참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말?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들으라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뭐예요?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뭐냐 내 말 들어라 내 말 이 말입니다 내 말 내 말 내 말은 어디서 들리는 겁니까? 내가 투쟁하는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그 직접 듣게 해드릴 수는 뭐예요? 어때 이 말입니다.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배우는 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요?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드디어 그때가 배울 때야. 아시겠어요? 그때가 배울 때입니다. 전쟁하고 꼭 같아. 전쟁 연습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안 죽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차 하면 뭐예요? 죽어. 그 상황 안에서 진짜 전쟁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꼭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래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거든요. 이 성경은 가만 보니까 구약에도 맨날 청종입니다. 나를 청종하라고 신약에도 뭐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맨날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전체 맨날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에 뭐요? 새로운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문에 묵은 것은 너희들 선생님들이 뭐예요? 항상 가르치는 그거. 그거 가지고 너희들 만족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영의 새로운 것.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체험해서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스테판을 죽이면서 스테판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날 스테판이 피 흘리면서 죽는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뭐예요? 그 광채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남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응? 자기는 율법대로 뭐예요? 한 거야. 왜? 이단은 뭐예요?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스테판은, 스테판에게는 누구가 이단이요? 사울이 이단 아니요. 스테판은 그 자기 이단인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눈이라.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행동했던 기는 그 무슨 기요? 그 살기야. 살기. 스테판의 기는 뭐예요? 생기야. 이 생기와 살기에 뭐예요?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살기가 이겼어.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 기 싸움에 완전히 사울이 졌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완전히 졌다 해야죠. 그러면 스테판이 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테판이 사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는 사울에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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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스테판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왜?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게 스테판을 죽이면서 보니까 자기가 충성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심각한 국면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국면에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 사치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이 그 이튿날 한 잠도 못 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마섹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하러? 또 죽이로. 가려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왜? 또 다른 스테판을 보면은 자기는 또 뭐예요? 또 고민이. 기싸움에 접버린 겁니다. 죽이긴 죽였는데 기싸움에는 졌어. 자 보세요. 만약 사울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정하면은 사울은 현실적으로 뭐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네. 자기 위치 모든 것을 뭐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이 유대인들이 뭐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받아들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자고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르침이 점점 뭐예요? 강해져서 나타나면은 이때까지 죽인다고 하나님의 말이 순종 안 하면 뭐예요? 결국은 죽인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온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반드시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왜? 지금도 압도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그 공의로우신 분이 말이야.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공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의 뜻은 그건 뭐예요? 육의 공의입니다. 육의 공의. 여러분이 영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육의 공의로 이 공의를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7장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예요?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우리 식으로 벗어났습니까? 응?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배운 율법이 뭐예요? 죽이라는 율법 아닙니까? 예. 예. 육적인 율법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뜻이 그것이 뭐예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야고보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상태를. 야고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뭐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찾아봐. 자유케 자유케 하는 율법. 야고보서 5장인 야고보서 나옵니다. 몇 장인가. 자. 그래서 율법에서 바울이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하는 말은 와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율법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고 나를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테반을 만나고 스테반의 얼굴빛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법이란 게 그게 그 뜻이 뭐요? 아니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뭐요? 불쌍한 사람 잘 도와줘서 자선 사업 잘해가지고 구원 받으란 소리가 뭐요?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응? 예, 아시겠어요? 이 큰 깨달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 야고보. 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예. 야고보는 율법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롭대. 예. 옛날에는 율법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유가 없었다. 즉 이제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 어쩌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아니 어쩌니까 대답 안 들어 해보시려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품성을 그 율법 속에서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야 이제는 율법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야. 이것이 사울의 바울의 표현을 하면 율법을 뭐요? 벗어난 것이고 그렇죠? 야고보의 표현에 하면은 뭐요? 아, 이 율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니 내가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게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우리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을 때는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무슨 말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는 그 자체가 그 뭐요? 죄의 정욕이에요. 예. 내 자신의 공로와 뭐요?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죄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실컷 해봐야 무슨 열매만 열렸다? 사망의 열매만 열렸다.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요?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에 뭐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뭐요? 묵은 것 여기서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과 뭐요? 의문에 묵은 것 그러니까 의문은 뭡니까? 기록된 것 기록 그 자체 율법에 무엇이라 뭐요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는 뭐요 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경은 어나 가나 여기나 저기나 뭐요 다 이런 얘기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주제를 다 잃어버리고 곁가지들만 뭐요 공부하고 원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 뜻, 내 뜻.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요? 율법은 죄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잘못 본 거지. 우리가 율법을 잘못 보고 우리의 육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깊은 뭐요? 죄에 빠지고 사망의 열매만 뭐요? 맺은 거지. 그게 율법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말이야. 율법인 죄가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몰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 이게 다 안 믿는 사람들. 믿으라고. 우리는 교회 벌써 교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고 싶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초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 참, 예,
와, 하나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좋은 뜻에는 어떻게? 좋게, 나쁜 뜻에는 나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뜻 중에 최고의 뜻,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알수록 체험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진짜로 바로 돌아가게 돼야 돼, 바로 회복하게 돼야 돼. 예. 그러니까 곧 뭐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은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거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걸 보면은 너희가 나는 죄를 사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해요? 병자통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뭐예요?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하도 그동안 질병 치유와 죄사함은 전혀 뭐요? 별개의 것이며 질병 치유는 의사가 해야 되고 그렇죠? 죄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목사가 목사 모시고 이렇게 무선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둘로 나눈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대체가 처음부터 죄가 들어온 질병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병이 왜 생겼어? 그렇죠. 하나님 뜻 아닌 다른 뜻을 인간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뭐예요? 질병이 생긴 것이지 우리 인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었다면은 질병은 생길 수가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란 것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라면은 질병을 완전히 치유시켜 주는 것이 죄 사함의 결과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세상은 뭐예요?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누가 의사요? 제사장이 의사요. 그러니까 치유 구원 이런 논이. 이 세상은 치유와 구원은 별개의 것이 이원론. 이것을 알려주는 작업이 뉴스타트입니다. 예, 예, 이것을 알려주는 작업이. 예.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병을 낫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뭐요? 근본적으로 틀린 잘못된 접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병이 든 것이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뭐요? 병을 줬다고 들었으나 들었으나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 막 단순하게 하면 술 먹지 말라 하는데 술을 먹어버렸으면은 간경화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술 먹기 때문에 간경화를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준 게 아니라 술을 먹은 결과로
간이 망가져서 경화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먹지 말라는 술을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술을 먹었으니 내가 너에게 뭐요? 벌을 내려 간경화를 주었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막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뭐요? 그걸 눈을 감고 안 듣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했고 내가 그들의 귀를 막았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듣고 해서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애틋한 말 아닙니까? 성경이 보면 구약성경 전부 완통 그래요. 아시겠어요? 완통. 그렇게 되면 구약이 뭡니까? 자,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44장을 쭉. 이건 온통 피비린내 나는데 막 무시무시해 막. 근데 그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한 줄 한 줄. 그럴 때 느끼는 희열. 그렇죠? 그 속에 계신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 아, 아멘. 이것을 가르쳐야지. 그렇죠? 이 예수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뭐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뭐요? 예수가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병은 그러니까 죄가 유전자를 변질시킬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뭐요?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지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어요? 본능적으로 지어요? 본능적으로 짓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 자체가 본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죄다 이거지. 예.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뭐예요? 교회 건축연금이라고 5천만 원을 탁 내놓고 그러다가 교회 사무실에서 그 사람 이름 쓰고 5천만 원 쓰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 비서가 막 깜빡이져 버렸어. 또 0을 하나 뭐예요? 빼가지고 막 500일 500만 원 했어.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열납 안 하셨을까요? 왜 가인은 탁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율법적으로 그 얘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양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규칙이야 이 규칙. 그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마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린 그 마음과 가인에 드린 마음은 뭐요? 가인도 자기 그 5천만 원 내는 사람은 누구한테 낸다고 내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낸다고 내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낸다고 냈으면 그거 영 하나 빠져도 뭐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뭐요? 5천만 원이 뭐 된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뭐요?
아, 남양원 사장 5천만 원 냈구나. 이게 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결국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다고 하지만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면 내가 진짜인가 이게 내가 진짜로 나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확실히 아니다가 나타나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잔치넷 가서 제가 이제 욥기를 이번에도 조금 터치를 하겠지만 욥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 들어보면은 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욥기가 뭐요? 아니요, 우리는 욥기를 대충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 욕받다. 진짜 잘 참아냈다. 우리도 이렇게 참아내야만 욥처럼 참아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아니올시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그때 그 주위에 막 그 지방에 있는 막 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큰 체육관 해가지고 그 대학인데 아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막 아 욥에서 욥기에서 이런 진리가 있었다고 저 하는데 아 한 3분의 2는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3분의 1은 막 열받은 거예요. 막. 왜 자기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가르쳤으니까. 아, 있네요. 막. 그래서 막 그런 열받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우리 악수하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아, 악수 안 해. 악수 안 하고 다 째려보고 지나. 그럼 기분 나빠. 아셨어? 그 기분 안 나빠야 되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불쌍해야 되고.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런 것만 보면은 아직도 나 100%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나타나.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말이에요. 아, 뭐 친절하게 하면서 이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뭐요? 이 박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을 줄.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쪽지를 또 해보니까 뭐라고 써놨게? 너는 사단의 제자다. 막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품성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차원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결국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뭐요?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그것도 아니라 It's nothing. 내가 누굴 하나 용서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사랑 없는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의문의 묵은 것 아니고 영의 뭐요?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셔서 그 의문의 묵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셋넷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이번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의 영, 당신의 사랑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저희들 이 이후부터는 당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테판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울을 깨우쳤듯이 그 빛나는 주의 영광으로 깨우쳤듯이 우리도 한마디 말 없이 깨우칠 수 없는 있는 그런 당신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나눔의 시간입니다. 아, 지금 박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꼭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충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을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이 부딪힐 때 지금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 본 적이 있는가?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들은 적이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음성 또 이렇게 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드린 적이 있는가?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지금 말씀 필기하신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 큐티 리더를 하실 분을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대충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네 팀으로 나눠서 한번